전북 진안군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일자리 로컬 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서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고용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진안군 로컬 잡 일자리 센터가 지난 7월 13일 수요일에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 전용태 도의원, 고용노동부 전주시청 지역협력과장,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내 일손 부족 농가와 도시구직자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농가 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농촌 지역에 지역 거점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주 기전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전문 컨설턴트 인력을 배치하고 일자리 소외 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일자리 센터 개설을 통하여 앞으로 청년과 또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으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일자리센터의 개소로 앞으로 청년과 어르신 모두 만족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살고 싶은 진안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